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의 소소한 여행지는 마곡사라는 사찰입니다. 이 마곡사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한 사찰이죠. 저는 처음 방문해 봤지만 많은 분들이 찾는 아주 풍광이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마곡사라는 사찰 이름의 유래는요, 처음 지어질 당시에 지장유사의 법문을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3배 옷을 해 입었을 때 그 3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해서 삼마자를 써서 마곡사라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국화가 나란히 이렇게 줄지어 써 있는데요. 국화 향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. 영상 찍어두고 제가 편집을 못하고 이제야 편집을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. 이 사찰을 제가 우연히 지나는 길에 들렸는데요. 너무 아름다워서 이 가을이면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, 원래 봄의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인데요. 가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저는 가을에 갔지만 여러분들 봄에 가을에 꼭 한번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추천 드려 봅니다. 여기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. 참 보기 드물게 날아갈 듯한 건물이죠. 딱 인상적으로 딱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저는 참고로 불자는 아니지만 조용한 사찰이나 산사를 찾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가을 단풍 끝물인데요.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마곡사입니다. 첫 방문에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았던 그런 마곡사였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샘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고 왔는데요. 조금 아쉽더라고요. 요즘 어디 가서 개인컵 아니면 물 마시는 것도 꺼려지잖아요. 여기 5층 석탑은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 외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있고요. 여기 탑 주변에는 소원지가 많이 걸려 있네요. 각자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래 봅니다. 여기는 대광보호점이고요. 지방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잠깐 제가 주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. 주차 시설은 사찰 바로 입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또 노약자분이나 아이들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은 매표하고 올라가세요. 길이 좀 좁긴 한데요. 걸어가려면 힘든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길이 좁고 약간의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시면 사찰 바로 앞에
꽤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. 꼭 그렇게 하시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초행길인데,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가다 보니까, 사찰 앞에 주차장까지 가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세요. 여기는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. 2층 형식으로, 외관상으로 보면 2층 형식으로 된 건물인데요. 안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천정이 높은 단층 건물입니다. 사찰에 가면 이렇게 기와로 이렇게 쌓아놓은 담들이 참 개인적으로 정겹고 좋더라고요. 단풍 끝물이지만 굉장히 예뻤어요. 가을을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잠깐만 벗어나면 계곡이 정말 또 좋더라고요. 수량도 많고, 징검다리 여기 보시면 물이 많이 내려오죠. 아이들이 저기서 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. 바로 옆으로 또 산책로랑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행길이 있더라고요. 산행이든 가벼운 산책이든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요. 여기 삭발바위라고 해서 여기 또 특별히 잠깐 머물다가 지나갔는데요. 백범 선생님의 나라 사랑이 대단하시죠.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가을 단풍 시즌인데도 그다지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사진 찍는 곳에만 단풍들이 많이 예뻐서 사진 찍고 싶은 곳에만 사람들이 있었고요. 이렇게 산책로에는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.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정말 더 있고 싶었었는데 일정상 더 있지 못했고요. 남은 단풍들로 충분히 힐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단풍 절정기에는 정말 가볼 만한 곳이겠다. 다시 가고 싶은 사찰로 또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공주 근처를 가시거나 아니면 마음 먹고 날 잡아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린 아이든 뭐 가족이든 노약자분이든 누구나 함께 갈수 있는 곳이라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. 끝물이라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단풍이었습니다. 봄에도 좋고요, 가을에도 좋고. 저는 이제 봄에 가고 싶은 사찰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꼭 한번 가보세요. 이 아름다운 모습 꼭 마음에 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늘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